그 허가증을 이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소지 그때 법인이었어요? 네. 법인이면 송파의 사무실로 이관을 시키면 돼요. 주소 변경. 그 허가증을요? 그렇죠. 전체 다 법인이 옮겨가는 거죠. 아, 네, 사장님, 저뭐좀 여쭤보려고요. 네. 안양에 있는 거를 송파로 이전은 못하죠. 이전할 수 있죠. 그 허가증을 이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소지 그때 법인이었어요? 네. 법인이면 송파의 사무실로 이관을 시키면 돼요. 주소 변경. 그 허가증을요? 그렇죠. 전체 다 법인이 옮겨가는 거죠. 법인은 지금 그 회사 명 때문에 예. 법인이 이전은 안 된대요. 아, 안 되면 네. 자, 어떻게 하냐면 양도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아, 송파도 법인이에요? 송파도 지점이니까 법인이죠. 같은 법인. 그러면 네, 우리가 같은 사고 법인이죠. 파는 것처럼 네. 글로 옮기면 돼요. 허가권을. 허가권을요? 예. 네. 그럼 이쪽 법인은 살아 있고 허가권만 넘어가는 거죠. 새로 허가권만. 예, 새로 이관이 되는 거죠. 샀던 것처럼. 아,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또 그러면 양쪽 송파. 서류가 파는 서류랑 네. 지점 서류랑 다또 챙겨가지고 이제 양수 쪽, 송파 쪽에다가 양도양수 신청서를 넣어야 돼요. 아, 그거는 송파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